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오늘장 63,3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9위에 LG화학은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8위에 휘닉스 소재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위에 펜오션은 수혜주 운하가 사고로 막히면서 물류 대란과 운임 급등이 예상되면서 오늘장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에 셀트리온은 1%대 상승세 나타냅니다. 5위는 SK텔레콤, 4위는 셀루메드, 3위는 흥국 FMB, 2위는 자이언트 스텝, 1위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으로 이 시각 7%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27만 1,5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SK텔레콤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인적이고 물적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외국인 보유량 장난 아님. 가는 말에 올라타라. 밑에서 열심히 죽고 있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네. 차트 보니 상승 초기 같다. 며칠 더 지켜본다. 박스권 돌파 흐름 굿굿. 올해 연말까지 40만 원은 거뜬해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통신주가 사실 7%가량 어제 저희가 또 KT도 다뤘는데 통신주가 정말 이 많고 많은 업종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섹터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예, 이런 일이 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세계를 한번 봤는데 지금 통신주를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아예 안 보거든요. LG유 플러스 꾸준히 올랐네요, 그래도. KT는 만년 제자리고 SK텔레콤이 1위인데 예, 이것도 뭐 거의 만년 제자리죠. 지금 이거 2002년도에도 20만 원이었어요. 2002년도 3년도에 2,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주식은 장기 투자여야 되고 장기 투자가 결국 승리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먹히는 게 삼성전자는 그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모르겠어요. 미국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대부분 안 오른 게 없어. 그냥 안 오른 거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된 것만 결과론 쪽으로 보고 아 장기 투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몇 개 안 돼요. SK텔레콤 2000년대에는 성장주였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통신사를 막 가입을 하기 시작하고 가입할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다 가입한 상태죠. 가입한 상태에서 서로의 것을 뺏어와야 되는 네. 그래서 성장성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죠? 돈을 주고 뺏어오잖아요. LG유 플러스에서 SK 가려고 하면 SK에서 LG유 플러스 해지자한테 돈 주잖아요. 그러고 막 뺏어오고 IPTV 막 그 주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거고 단지 뭐 재무는 너무 튼튼하죠.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 유보율이 57,000%거든요. 57,000%면 유보율은 자본금분의 유보액 곱하기 100 여기 나오죠. 물음표 같은 거 클릭하면 나오세요. HTS. 그래서 자본금 유보율은 높고 배당도 4~5% 주고 그런데 성장성이 없어서 지금 못 가는데 어쨌든 지금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신주도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분기 배당으로 4분기 동안 1년에 4번 배당을 받고 이러면 SK텔레콤 같은 성장성이 좀 그 하락한 종목도 그 부분에서 성장성을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오늘 7% 올랐다고 바로 그 가져가시면은 물릴 위험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 종목 원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눌렸다가 다시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둔화되는 흐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콘텐츠 시장이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SK텔레콤 목표가를 짧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연말까지 이거 배당주로 가져간다라고 많은 분들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디까지가 좋을까요? 근데 저는 30만 원 전에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29만 원에서 30만 원 가는 선에서 알겠습니다. 매도 준비를 하고 있자.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텔레콤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셀로메드입니다. 셀로메드가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각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셀로메드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로메드에 대한 의견입니다. 죽다가 살아났으니 젖 먹던 힘까지 내봐야지. 3연상은 기본으로 가보자. 오, 재무제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네. 3천만 원 투자하고 석 달 뒤에 다시 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주주님들 축하드려요. 신나게 상한가 행진하다가 만 원 이상에서 놀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셀로메드 뭐 이게 오랜만에 또 거래가 재개된 거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뭐 하는 종목이었지라는 순간 까먹기도 했거든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19년도 12월 달에 정지됐네요.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렸네요. 오랜 시간.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19를 피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19를 피하고 그거 하락도 안 맞았지만 상승도 안 맞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아니라 상상을 해서 그때 있었으면 더 올랐겠지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랐을지 안 올랐을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마이클 조던이랑 르브론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셀로메드가 지금 더 갈 것 같긴 한데 저는 만 원 근처에서 이것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봅니다. 거기까지 고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고를 외친 건 만 원까지만 고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흥국 FM입니다. 마켓컬리가 뉴욕 증시 상장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알겠습니다. 흥국 FMB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FMB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시 5,500원 한 번 더 터치해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영 힘이 없네. 시가 회복이라도 해라. 오후에 거래량 다시 폭발합니다. 그때 이 종목의 방향성이 정해질 듯 마지막 탈출 기회인가 상승의 시작인가 다들 판단이 되나요? 전 탈출의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흥국 FMB 보도록 할게요. 이게 단순히 마켓컬리 관련주로만 엮여있지 않고 쿠팡 관련주로도 엮여서서 쿠팡이 식을 때쯤 마켓컬리가 또 부상을 하면서 사실 테마주치고는 급등락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번 올해 안에 마켓컬리 상장을 한다고 하고 실적도 잘 나왔더라고요. 연매출이 지난해 연매출 1조 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다른 뭐 쓱닷컴 또 온라인 홈플러스랑도 비슷한 매출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흥국 FMB? 예, 이거 그 앵커님이 노래를 부르시지 않았나요? 나. 예, 노래 부르고 날아간대요. 네. 네, 역시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요. 아, 한 번 더 불러야겠나 봐요. 아, 네. 쿠팡 그럼 좋아할 것 같아요, 주주분들. 쿠팡 보니까 지금 3일 됐네요. 3일 됐는데 조금 계속 계단식으로 좀 빠지고 있네요. 47달러 그 3월 23일 날 종가가 47달러였는데 지금 43달러? 네, 요 정도. 뭐 지금은 3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마켓컬리도 이제 그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로 잡은 것 같죠? 주관사를 다 외국계로 바꿨어요. 지금 한국계로 하다가 그거 한다는 건 미국에 간다는 얘기고 미국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난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맨날 시달리고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게 지어소프트를 보니까 살아있네요. 지어소프트가 오아시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마켓컬리에 이어서 그 같은 섹터에 있잖아요. 지어소프트의 그 주가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 그 움직임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쿠팡도 살아있고. 흥국 FMB 그래서 고인데,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예상을 하면서 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흥국 FMB가 솔직히 스스로의 실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쵸? 너무 많이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대부 시스터즈도 그랬거든요. 물론 대부 시스터즈처럼 갈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좀. 대부 시스터즈 차트가 이랬어요.
흥국외표현비 얼마나 성질 나셨겠어요. 2015년 8월 달에 상장했는데 상장한 달에 한 번 양봉이고 주구장창 빠져가지고 지금 6년을 빠졌어요. 6년 빠지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흥국FMB의 재물을 올린 게 아니라 지금 엮여가지고 올린 건데 어쨌든 뭐 기분이 좋죠. 그래서 요 정도 올랐는데 지금 뭐 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지금 단기간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100% 올랐거든요. 이번 달에 그 고가상으로 거의 100%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한 6천 원대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6천 원 정도에선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데브시스터즈랑 좀 다른 게 수익이 데브시스터즈는 계속 적자였잖아요, 전문가님. 그쵸. 이거는 지난해에만 4분기만 지금 적자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상승세가? 예, 그 흑장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예, 흑장계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줄잖아요. 이게 매출액은 조금 매출액은 그냥 그거예요. 제자리 걸음이었고 네.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2018년에서 2020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뭐 코로나19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을 보더라도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예 데브시스터즈처럼 되려면 극적으로 돌아서야 돼요. 데브시스터즈는 완전히 마이너스 600억인가 700억을 갔다가 단 한 방에 돌려서였거든요. 게임 업종의 특성이에요. 이거 사실 음식료가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국 FM이 이게 음식료 거잖아요. 쿠팡에 들어가는 거에 뭐 그 주스에 들어가는 그 주스액하고 막 그런 거 제공하는 건데 이거는 게임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되기가 어려워요. 게임은 한 방 터지면 그 아이템 거래로 받아들이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음식이 막 소비가 터지더라도 갑자기 파인애플을 안 먹던 사람이 파인애플을 1,000개 먹진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게임주랑 좀 다르긴 하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거래가 된 지 3일째죠. 상장된 지 3일째인데 지금 이 시각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고 외치면서 토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의견입니다. 완전 막 시작한 주린입니다. 29,000원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진 않겠죠? 대장주는 대장의 자질을 가진 자만이 견딜 수 있다. 월요일에 더 잘 갈 건데 지금 팔긴 외판이 평단 31,300원. 그냥 냅두고 낮잠이나 자련다. 어차피 장투용이다. 10만원까지는 무조건 홀딩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이름도 진짜 좋아요. 자이언트 스텝. 계속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 밟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이름도 뭐 이름이 좋다고 가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 명신산업이나 이런 것도 약간 옛날 스타일 이름인데 왜요? 막 테슬라로 엮여서 가잖아요. 아, 네. 근데 이게 신규주는 참 그래요. 이거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댓글 보면은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려워요, 사실. 신규주를 어떻게 얘기하기가 얘기 드린 대로 신인이랑 똑같아요. 신인이 보여준 게 얼마 없는데 그 야구에서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첫 경기에서 갑자기 막 3연타석 홈런을 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선수가 진짜 이게 지속될지 안 지속될지 몇 경기를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1, 2년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다 이거죠. 뭐 박셀바이오도 완전히 공모에 실패했다가 대박이 터졌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따상에 성공했는데 그렇죠. SK 바이오 사이언스 바사라고 하더라고. 바사도 실패한 따상에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핫한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핫한 섹터인데 그걸 다루고 있어가지고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고 맞아요. 좋긴 한데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딱 데뷔 시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데뷔 시점이 되게 좋긴 한데 여기서 지금 좀 상한가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해요. 지금 12시 반인데 상한가를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더 가려면. 여기서 문을 닫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직 닫질 않고 있는 게 좀 애매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음봉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팔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데브시스터즈가 20% 오르다가 네. 3%대로 빠지잖아요. 팔아야 돼요. 그럴 알겠습니다. 때는. 자, 현재 스텝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는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고.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후장에서는 음봉 태세가 확실하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빨간불일 때 얼른 나가자.
대체 수주를 얼마를 해야 말아올릴 셈이야? 삼중아, 시원하게 한번 쏴라 제발. 아이고, 외국인들이 오전에 띄워놓고는 엄청 팔아내네. 결국 개미들만 매수하는구나. 곧 개미지옥 오픈 예정. 땀땀땀 하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이요. 뭐 오늘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고 역대 단일 선박 기준은 최대 수주라고 하더라고요. 올 한 해 목표치에 지금 3분의 1을 또 다 달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조선사의 전방산업은 해운사예요. 해운사에서 배가 모자르면 조선사에 주문을 하겠죠. 그럼 조선사에서는 엔진을 주문하겠죠. 그리고 페인트 회사에 페인트를 주문하고 이런 식인데 해운주가 날라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사고가 터졌잖아요. 거기 배가 완전히 가로로 가로막았더라고요. 그 운임실수는 더 올라간대요. HMM이 막 17, 18% 오르더라고요. 또 거기서. 삼성중공업,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대미포조선이 탑픽인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좋긴 좋죠. 현대미포조선보다 약해요, 확실히. 삼성중공업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 3사 잘 나갈 때 그때 유가가 급등을 할 때 그 FPSO나 이런 것들, 그게 뭐냐면 바다에다가 띄워놓고 기름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유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FPSO를 삼성중공업에 발주를 해놓은 발주회사들이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3, 4년이 걸리는데 중간중간 나눠서 받다가 돈을 안 받고 포기를 해서 다 그 남아있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그게 풀리고 있어서 그 회복기에 들어서서 조금 오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배를 막 적극적으로 만든 회사보다는 좀 탄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조선 3사가 워낙 강하고 해운이 좋기 때문에 전방산업이 좋기 때문에 따라는 어느 정도 갈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빠르게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예, HSD 엔진입니다. 예전에 두산 엔진이었고요. 자,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해운사가 전방산업이고 해운사가 운임지수가 오르고 배가 모자르면 배를 주문을 하겠죠. 조선사에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조선사가 주문을 받으면 엔진을 주문해야겠죠. 심장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조선 3사가 수주를 계속한다고 얘기가 나오면 조만간 엔진 회사에 엔진 주문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 3사가 아까 전에 조선 3사 비교할 때는 뭐 삼성중공업보다 현대미포선이 조금 좋고 뭐 이런 걸 가리잖아요. 엔진 회사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잘 되든. 누가 잘 되든 엔진 회사는 HSD 엔진에서 거의 다 뿌려주는 식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잘 되면 그냥 우리나라 전체 조선사가 수주가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엔진이 2020년 말에 급등했다가 2021년에 1, 2월 달에 쉬어서 이격 조정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게 2020년 말에 RSI가 70 이상으로 가면서 과열권에 딱 접어들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면서 지금 10개월 선에 부딪히는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서 지금 노리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교체 수요는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계속 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손절가는 8,000원이고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